안녕하십니까. 청도야입니다. 텃밭 가지고 계신 분들, 땅이 좁아서 감자 심을 그 자리가 없으면은, 저같이,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 정도 심으면은 감자가 한 컨테이너는 충분히 나옵니다. 이렇게 감자를 심으면은, 어떤 점이 좋으냐면은, 지금 이 나무는 그 청도 반씨 그 감나무입니다. 나무에는 매년 어차피 퇴비를 합니다. 퇴비를 하기 때문에 이 감자가 그 퇴비의 영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따로 퇴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. 수익을 목적으로 감자를 키우시는 분들은 통감자를 썰어서 그렇게 하지만은 자가 소비용으로 감자를 키우시는 분들은 시감자를 조그만한 걸 구입하셔서 저처럼 통으로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은 편합니다. 절단은 안 하셔도 되고 병충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 간격은 한 25cm 정도로 그냥 대충 심으시면 되고 어떻게 던져놔도 감자는 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지면에서 한 30cm 높이 정도 흙만 있으면은 감자가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